망했다. 땀과 유분, 그리고 수분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메이크업을 배워봐야겠어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이 더운 여름에 잘 지내고 계셨나요? 여기 오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메이크업이 다 지워졌었어요. 다 고민이죠, 지금 생각 때문에. 땀이랑 피부랑. 그래서 오늘 제가 번지지 않는 서머프루프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. 첫 번째 단계는 리퀴드 아이라인으로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리퀴드 타입을 사용해가지고 기본적인 라인을 한번 잡아주세요. 번지지 않게 하나의 베이스 틀을 만들어 놓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번엔 두 번째 팁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. 이런 아쿠아 펜슬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브라운 컬러 위에 이중 코팅막을 해주시는 거예요. 자, 이제 그 다음 팁을 하나 또 가르쳐 드릴 건데요. 번지지 않은 제품을 저희가 사용했잖아. 이런 거에 대한 투명 파우더를 사용하셨는데요. 아예 고정력을 시켜주기 때문에 정말 번지지가 않아요. 이 눈밑 있죠. 이 눈밑이 계속 사실 눈물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온단 말이에요. 이 아래도 파우더로 확실하게 고정을 해놓으시면은 좀 번지려고 하는 거를 확실히 방지를 해주거든요. 제가 굉장히 강추하는 팁입니다. 이제 마스카라 사용할 단계인데 이렇게 입체감을 살릴게요. 두둥. 보세요. 이게 비장의 아이템, 비장의 아이템입니다. 그 베네핏의 쉬락이라는 제품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핫하게 인기였었는데 그 제품이 이제는 단종이 돼가지고 안 나와요. 국내 브랜드에서 사실 나온 브랜드인데 정말 그 제품을 능가할 정도라서.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? 이렇게 손등에다가 발라주신 다음에 면봉에 묻히세요. 우리가 여태까지 1차 방어막, 2차 방어막, 이 모든 방어막을 완성해줄 아이템입니다. 이렇게 이 아이라인 부분에다가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. 제가 지금 안 번지는 마스카라 써줬는데 그래도 더 확실한 이중막 코팅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줄 거예요. 집에 스크류 브러쉬 가지고 계시죠? 이런 거 있으면은 살짝 묻혀가지고 마스카라 하듯이 여기에도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. 이건 정말 하나쯤 갖고 있으면 여름에 진짜 알차게 쓸 수 있겠네요. 이거는 사실 제가 이제 아이라인이나 이런 마스카라를 해야 될 부분에만 보여드렸는데 어디 부분에도 많이 사용하셔도 돼요. 뭐 이렇게 눈썹 같은 거 요새 타투도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. 여름이니까. 타투를 사용을 안 하시고 뭐 섀도 같은 걸 하시고 나서도 이런 걸로 고정을 시켜도 굉장히 훌륭한 제품이에요. 이게 짜잔. 이게 뭐예요, 원장님? 되게 푸른데 사실 투명 마스카라예요. 오, 투명 마스카라. 투명 마스카라로도 사실 저런 실러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사용하는 방법도 똑같아요. 이것도 면봉을 사용하셔가지고 라인 부분에는 자기 메이크업에 맞는 그런 소스들을 꺼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하면 되겠죠? 편하게 코팅 이렇게. 여기서 잠깐 원장님. 뭐지? 저 이거 아이 메이크업 정말 안 지워지는데 실험을 해봐야겠어요. 오마이갓. 정말? 해보겠습니다. 진짜 안 번지죠? 진짜 안 번지죠? 오, 진짜 안 번져요. 우와. 와, 성공! 원장님 덕분에 정말 올 여름에 메이크업 안 지워지고 완벽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 여름에 여러분들 꼭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 짱! 안녕! 안녕!